안녕하세요, 여러분. 진구마TV입니다. 방금 새가 일로 나왔는데 설마 이 안에 딱새의 동지로 추정이 되네요.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? 네, 여기도 지금 작년에 딱새 동지가 있었는데 귀여워. 오, 너무 귀엽다. 진짜 많이 컸다. 이야. 여기도 곧 알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주일 정도면은 네, 날 것 같습니다. 이야, 많이 났네요. 이게 지금 100% 딱새 안일 것 같습니다. 뜨끈뜨끈하네요. 좀 안 된 것 같죠? 조만간에 부활할 것 같은데 7마리 모두 잘 부활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민생이 오기 전에 문 닫아줘야지. 지금 힛 하는 이 소리가 네, 들리시나요? 우와, 이거 여러분 부화했네요. 플래시를 터트려 보겠습니다. 아, 너무 신기하고 이쁘죠? 이게 지금 부화한 지 한 2, 3일 정도 되고 있는데 솜털이 뽀송뽀송합니다. 네, 작년엔 여기다가 이렇게 동작 풀었었는데 올해는 바로 옆에서 또 이렇게 무사히 부활을 성공해 줬네요. 잘 있어. 또 웃게. 이뻐라. 딱새 가족은 이절을 했을까요? 2주 만에 다시 와봤는데 아 너무 늦게 왔구나. 여기 플래시를 터트려서 보면 동지가 저번보다가 이렇게 넓어진 거 보니까 모두 무사히 잘 자라가지고 이설을 잘 맞춰준 것 같습니다. 근데 새 집이 지금 작년 동지랑 이제 올해 틀었던 동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놔두면은 이제 다음 들어올 녀석들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여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이건 진짜 오래된 건데 추억이네요. 네, 다음에 들어올 새들은 좀 더 오래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